원래 그렇지 않았다가 저한테 살방어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옆에서 뭘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네. 자잘한 도움을 주고. 네. 예전에는 없던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런 회사 동료가 하나 있는데. 네. 원래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왜 친절하게 변지 궁금해요. 거리가 좀 있었던 분이신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죠. 어느 순간 저를 되게 경계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일적으로 좀 업무적으로 밀접한 분이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속마음을 지금 알고 싶으신 거죠? 네, 왜 그렇게 조금 표지축하게 변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상대방 거, 상대편 거 흐름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왔는데, 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맞아요. 지금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팀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만한 동료들과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동화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 정반대였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슈님께 일반 사람들이 예스다 생각하면은 예스가 아닌 뭐 노우라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분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거를 봤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했고 또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건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외로워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A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슈님에 대해서 B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B라고 생각하는 거에 내가 맞춰줘야지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그렇게 선뜻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또 피해의식 같은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고요. 이걸 누구 탓을 돌린다거나 환경 탓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계속 지내오셨던 분으로 보여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어쨌든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냐면은 나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로마에 오면은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이 태도를 관찰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심경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따른 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슈님에 대해서 A라고 생각했던 게 B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 원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B라는 가치관도 크게 나쁘지 않아. B라고 생각을 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이렇게 B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동료로서 참여가 되는 거니까요. 계속 A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네. 저는 되게 말씀 들으니까 네. 그 사람이 원래는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왜 생각이 180도로 바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내면에서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원래 생각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닌데 네.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화가 된 거죠. 가면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외톨이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네. 이 사람을 만난 지도 사실 뭐 1년도 안 되고 예전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데 네. 이 사람은 왜 저는 되게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그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사실은 저도 저조차도 이제 그런 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에게 일말의 그 좋은 마음도 생기진 않지만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잘 물어보셨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 그렇죠. 핍박하는지 그냥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두 사람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가 혹시 노력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까? 네, 지금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원망을 아마 받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님은 모를 수 있어요. 님은 그냥 방관했었던 일 같고요. 네. 이 사람한테서 어떤 의견을 내서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요 라고 이 사람을 비난을 한다거나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모두가 예스다 노다 라고 이분에게 평가를 내릴 때 슈님께서 방관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거 자체한테 상당한 어떤 타격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방관, 관찰자.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뒀던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원망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저의 그 상황을 모른 척 하셨어요. 모른 척 하셨어요. 그게 아마 그 발단인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보면은 점점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관계성이랄까요?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 있는 선을 넘은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에서는. 네, 맞아요. 네, 친해질 수 있었던 어떤 선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더 이상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과하기도 그렇고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정쩡한 관계로 지금 돼버리신 것 같고요. 맞아요. 어정쩡.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스타카드라고 해서 좀 동떨어진 면으로 지금 나온 부분이 보여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고요. 이 일이 두각을 드러내려면. 그리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을 지금 봤을 때에는 슈님은 그냥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을 열심히 하시면 슈님의 상황은 앞으로 더 멀리 가실 거기 때문에 이분과 일적인 간극은 더 커지고 이분이 슈님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질투에 가까워요. 사실 질투,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간극이 벌어지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슈님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질투, 시기,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져서 계속 바뀌기가 힘든 거죠. 슈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람의 모든 그릇이 다 이렇게 완성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이해는 해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야죠. 하루 이틀 뭐 저도 마음속에 질투와 화가 있는 사람이긴 하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새삼스레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니까 네. 네, 전혀 상처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이랑 둘이서만 딱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전혀 다른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글을 맞이하게 됐는데 네. 그분이랑 뭐 인간관계를 깊이 쌓아나가나 보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워낙 멀기도 하고요. 네. 그분은 이제 다른 나라인지니까 잘 협업할 수 있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 들어오신 분은 이제 남자분이시고 나이도 꽤 있으신 편이고 나름대로 한 20년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베테랑이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어떤 게 라냐면 슈님께서 이분을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존중을 하시는 또 겸손한 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대로 응해주신다면은 이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분으로 나왔고요. 인격이 굉장히 잘 갖춰진 분으로 나왔습니다. 명예나
네, 명예나 권력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 네. 겁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파트너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네, 저는 새로 들어온 동료랑 제가 전에 드렸던 질문 중에 그 빌런 2의 이 사람, 이 두 명이 이 두 명 되게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되는 동료예요. 네. 요 둘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개월 정도는 네. 어떤 산재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두 사람이 협업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3개월 뒤에는 치명적인 어떤 한 사람의 고쳐지지 않는 단점 때문에 계속 방해 작업을 받아요. 협업 관계에서. 그 치명적인 한 사람의 단점이라는 건 회사 시스템에 지장을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게 그 둘 중에 한 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원인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나머지 사람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지고요. 네. 네, 두 사람이 각각 몇 대 몇 정도로 누구에게 100으로 몰빵이 되지 않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쌍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와 협업에서 자꾸 어그러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3개월 정도는 되게 잘 하시는데 저분께서 그렇죠, 적응 기간이시니까. 네, 그 이후로는 네. 큰 손이 빚어진다. 네, 맞습니다. 올해가 지금 거의 한 반년 정도 지금 남았죠, 이 시점에서. 그렇죠. 지금 만약에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올해 말고 내년까지도 혹시 지장이 갈까,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펼쳐봤을 때에는 한 사람의 월등한 능력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계속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내년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계속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는 실수를 해도 만회하면 괜찮은데 자기의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 나머지 사람이 더 뛰어난 것처럼 두각이 드러나지는 거죠. 부각되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에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두 사람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A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B라고 하면 아까 빌런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B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상위의 일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인데 더 잘하는 것처럼 부각되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네, B 쪽에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사고들로 인해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B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내년의 흐름을 이제 연달아서 계속 봤을 때는 상당히 그 B 쪽이 해맑습니다. 해맑습니다. 네, 해바라기 쪽에 해바라기가 쫙 펼쳐지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뛰어다닙니다. 팀에서 일하진 않고 같은 회사긴 한데 네. 지금 있는 팀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이? 네, 앞으로 3개월 안에 그게 가능할까요? 같은 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같은 회사예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요. 사람이 3개월 정도 안에 이직이 가능할지. 이 사람에겐 큰 꿈이 있네요. 그 회사 안에 있는 걸 굉장히 답답해할 정도로 외국에 다시 가고 싶어하는 꿈이 있습니다. 외국이요? 예,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꿈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더 값진 거, 더 높은 거, 그리고 본인 자신이 여기 섞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회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소수의 그룹에 자기는 속해야 되는 사람이고 원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등급으로 치자면 여왕이죠. 여왕이나 왕족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뭔가에 위해 군림해야 되는 사람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리더가 되는 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아직 성장 중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시작 단계, 커리어를 쌓아가는 초반에 내가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옮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든 지금 있는 팀에서 나가서 다른 팀으로 가고 싶은데 궁극적인 네. 목표는 회사에서 옮기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회사로 금방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게 네.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 회사에 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망설이는 게 있어요. 열정이 살짝 부족해요. 내가 감히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험생으로 치자면 1점, 2점 정도 모자란 상태, 부족한 상태. 좀 더 실력을 키워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최소. 그렇게 마음을 잡숫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네요. 빨리 옮겨야 합니다. 빨리 다른 팀으로 가고 싶다. 회사가 아니고요. 짧은 시간 동안
1년 정도는 버텨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부서 이동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본 거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팀을 옮길 때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라서. 이 사람한테 팀을 옮길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팀을 옮길 수 있느냐, 가능성이냐. 그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는데. 아, 그래요? 팀을 옮기는 게 차라리 회사를 옮기겠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은. 이제 사람이 이제 바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 혹시 미혼입니까? 네, 미혼이세요. 지금 결혼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 네, 결혼하실 예정이세요. 아,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그 계획 네. 때문에 아마 회사 옮기는 타이밍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 봐요. 아...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여왕제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참부로 네. 옮기는 사람이 아니죠, 여왕제는. 네. 거기다 결혼, 그리고 해협을 건너가는 카드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네. 이 사람은 스스로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귀하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계획도 있을 뿐더러 나는 쉽게 어떤 부서를 옮기거나 어떤 회사를 옮기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부서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르고 있어요. 고르고 네, 맞아요. 엄청 돌다리 뒤집기고 있거든요. 까다로운 게 나왔거든요. 네. 여왕이 컵을 들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나오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어떤 게 더 입맛에 맞는지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못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왔거든요. 이 동반자와 함께하는 4번. 이거는 완성인데 지팡이 4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이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서 옮기는 것 자체가 발령을 회사에서 시키든 자기가 원해서 간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누가 이렇게 가라라고 했으면은 부서를 옮기세요라고 오다가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할 것 같아요. 자기 플랜과 맞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어야 이 사람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자기가 골랐으면 골랐지 남이 다른 사람이 여기로 가세요라고 부서 이동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거절을 할 타입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은 절대 그 회사에서는 부서 이동을 하러 강요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쉽게 타입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요. 카드 중에서 그런 카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자 머리를 잡고 사자 입을 벌리려고 하는 카드. 네.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조정을 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네. 그만한 지혜와 조정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맞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3개월 안에 어디론가 이동한 네가 네, 옮긴다는 답이 아예 안 나왔거든요. 카드 펼치면서 여러 장 계속 쭉쭉쭉쭉 흐름을 봤는데 옮긴다는 카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르고 자기가 고민하고 이런 거를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게 나한테 더 매력적이지 계속 고르기만 고르고 결혼 카드가 두 장이나 나오고 자기 생각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자기 길을 가야죠.